우리 성향은 똑같이 합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김길성 기자님, 또 평양만사 유튜브에 또 제가 왔습니다. 예. 그 이야기 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잘 부탁드리고요. 오늘 주제는요, 아주 그냥 여러분들이 속을 시원하게 뻥하게 뚫어드릴 그런 주제를 갖고 왔는데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면 이또 자유민주주의 국가잖아요. 이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그첫 번째가 바로 대한민국 국민이 선택해서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을 뽑는다라는 거예요. 자유국가의 꽃은 선거라 그랬어. 자유의 꽃은 선거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자님, 오늘 제이 주제가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또 북한에서 선거도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했지. 네. 중학교 때부터 따라다니면서 꽃다발 흔들고 선거 유세를 우리가 다 했습니다. 네. 맞아요. 기자님, 맞아요. 가창돼가지고 동네 골목골목 다녔잖아. 맞아요. 근데 이 선거는 네. 자유민주 국가의 꽃이거든. 그렇죠. 자유민주 국가가 도태되지 않을 수 있는 그 가장 결정적인 답은 선거요. 5년에 한 번씩 아니면 4년에 한 번씩 계속 개개인이 주권자인 국민의 참여로 투표권을 행사하거든. 선거가 없는 사회, 우리 봉건 사회를 한번 생각해보자. 아. 옛날 어떻게 살았어? 선거도 없이. 오로지 그 왕의 세력들, 그리고 또 왕후 그치. 세력들 이런 걸로만 갔잖아요. 그렇죠. 왕이 앉아 임명합니다. 세상에. 그게 너무 지겨우니까 파당이 생깁니다. 그래서 좌편, 우편, 무관, 문관 해가지고 계속 싸우는 게 선거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네네. 우리 성희가 내 유튜브에 와서 방방 뜨니까 좋습니다. 무거운데. 오늘 주제가 저는 이제 굉장히 좋거든요. 왜냐면 그 평양만사 구독자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께서 이 정도는 좀 아셔야지. 아, 대한민국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좀 더 지켜야 되겠다라는 이런 요구가 좀 더 생기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한번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그 평양만사 이병철 청자님께서 이제 그 보내준 그 질문인데, 질문인데요. 질문의 내용은 요건데. 네. 지금 대한민국이 대선인데. 네네. 북한에서의 선거제도, 선거운동, 개개인의 참여의식 수준 비교해서 좀 얘기해줬으면 좋겠다 하고 아, 네.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너 성의 내가 하나 물어보자. 네. 북한에서의 선거는 몇 가지가 있니? 북한에서의 선거는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 그게 바로 최고인민위원회 대의원 선거죠. 네네. 북한에서의 선거 딱 하나입니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이겁니다. 그리고 또 북한 주민들이라고 하면은 그 100% 찬성, 100% 투표를 안 하면 이제 감옥 가기 때문에 이거 무조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비교를 해서 이야기할 거니까 암시적으로 봐주지 않았으면 아니야. 좋겠습니다. 여기서 내가 하나 정리할게. 네네. 선거는 네. 국민 개개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최상의 정치 행위야. 아, 그래요? 그래서 선거하고 정치하고 분리하면 네. 답이 안 나오는 게 있어. 아, 그래요? 나 몰랐어요, 기사님. 대통령 선거 우리가 정치적으로 이해관계상에서 정치 경제문화 다 보는 거야. 아. 여기 답은 저분이 자유대한민국의 국익을 수호할 수 있겠는가? 네. 수호할 수 없겠는가? 대한민국을 더 잘 이끌어 나갈 수 있겠는가? 그렇게 하지 못하겠는가? 대한민국 국민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가? 이거 답은 말이야. 아, 근데 그 정치야. 아, 그렇구나. 근데 기자님, 저는요. 우리 기자님은 또 이제 그 아주 그냥 핵심층만 이제 이게 보는 분석 그런 능력도 계시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정치는 좀 굉장히 안 좋게 봤던 게 우리 대한민국은 좌우로 갈라졌기 때문에 보수를 투표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내일은 이제 진보도 이제 투표할 수 있잖아요. 다 들어가고 투표하는 거죠. 네, 내 이해관계 맞으면 투표하는 거잖아요. 이게 공정성한 그 투표인데 내가 어디 그 당을 이제 투표를 했다라고 하면은 저를 적개심 있게 보는 그런 분들이 가끔씩 있어서 되게 말하기가 조심스럽거든요. 사람 사는 세상에는 다 그렇게 갈라지게 돼 있어. 아, 그래요? 머리 각자 다 달고 있으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네네. 북한 선거 네. 딱 하나 있다는 건 딱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웃기는 선거인지 모릅니다. 상대 후보가 없는 선거입니다. 그렇잖아. 네, 없어요. 그저 당 기관에서 한 명 딱 내셔옵니다. 대체해서 나올 어떤 상대 후보가 아예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다 나니까 선거운동도 국가가 조직합니다. 네. 국가가 내셔온 대의원이니까. 대의원 선거는 왜 딱 겨울에만 하니? 12월달 뭐 이럴 때만 합니다. 아, 기자님한테는 12월달만 했어요? 아유, 우리가 하는 보험이 없어. 왜 이렇게 돼 먹었는지. 제가 했을 때 또 7월달에 했어요. 아, 맞다, 갔다 하고. 네, 합니다. 근데 왜냐면, 저는 이제 7월달에 했을 때 또 얼마나 이제 안 좋은 기억이 나면, 장마가 와가지고, 한복을 입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비가 오기 때문에 옷이 다 젖어요. 근데 그냥 가서 투표만 하면 모르겠는데 또 이제 투표 끝나면은 무더위라는 걸 조직하잖아요. 조직합니다. 비를 맞으면서 이제 춤을 춰야 되기 때문에 그게 너무 안 좋았던 기억이 있어요. 저희 인민 주권을 선출했다. 해가지고 너희도 인민이니까 춤춰야 된다. 너도 겪었고 나는 60년대, 70년대, 80년대, 80년대부터 이거는 안 나갔거든. 네. 근데 이것도 우린 소년단원 때는 대의를 지어서 앞에 서고대, 북대, 이렇게 소년단 기까지 쳐주고 온 학교 소년단원들이 학급별로 네. 다 주소 온 거리를 다 돌아야 돼. 다 돌아야 돼요. 선거에 한 사람 빠짐없이 참가자 구호를 외치면서. 응? 그것도 아침 6시부터. 아침에 네. 하고 점심에 하고 저녁에 하고 공부 끝나면 또 나갑니다. 선거 유색을 소년단원들이 합니다. 아, 북한 정말... 주민들이 합니다. 세상에. 이게 웃기는 나라입니다. 정말 지금 생각해도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요. 그치. 그리고 기자님께서 북한에 계실 때 이제 투표를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이제 그 투표를 안 하면은 어떻게 됐어요? 북한에서. 북한에서는 투표 안 한다는 발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투표 안 한다는 거를 말할 수도 없고. 안 하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설사 이렇게. 안 했다 해도 끝까지, 무덤까지 비밀로 가져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자님, 그 투표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게 유일무이하게 그때 이제 투표를 해야만이 북한 주민들이 인구수를 통계를 낼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투표를 100% 찾아서 100% 투표를 해야 되거든요. 야, 더 웃기는 건 뭔지 압니까? 그 이제 이 명단이 다 있습니다. 네 사람 투표. 이거 적은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어떻게 해요? 제가 기자 생활할 때 하도 선거 나가는 게 귀찮아가지고 선거 이동 중일 때거든. 아. 선거 이동 중일 때가지고 나는 강동군에 있는 제2경제위원회로 출장 갑니다. 거기서 현지 투표하겠습니다. 선거 이동 중일 때 갖고 가거든. 네네. 그럼 굿작에 가면 애명단이 없어. 어머. 그러면 내가 사는 거기는 내가 선거 이동 중일 때고 출장 간 걸로 돼 있어. 거기에는 무조건 선거 빠집니다. 세상에.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또 구멍도 있더라고요. 아, 요렇게 또, 요렇게 또 이걸 할 수가 있네요. 그리고 인민의 대의원은, 네. 그거는 개인이 하고 싶어 나가는 것도 아니고, 여기 국회의원처럼. 네. 네. 말이 대의원 선거지. 선거에 탈을 쓴 임명직입니다. 국가가 딱 고정해서 당과 수령이 신임을 받는 일꾼이다 이렇게 놓으면 누구도 반박을 못합니다. 이게 북한의 선거입니다. 너 선거할 때 우리 구역 대의원 해가지고 포스터도 붙어. 네, 붙어요. 다 있지만은 누구도 관심 없습니다. 최고. 몰라요. 제가 누군지. 어쨌든 일단은 몰라요. 응. 기자님도 몰랐어요? 그걸 알고 투표하는 사람은 계획을 임명하고 조직한 수령이나 노동당이나 그것들이나 알지, 우린 몰라. 알 이유도 없어. 걔 얼굴을 알았다고 해서, 어머, 내가 선거 유세를 할 수도 없는 거 아니냐. 네. 아, 그리고 기자님은 또 이제 그, 북한에서도 이제 그 선거 투표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도 이제 해봤거든요. 그렇죠. 기자님도 이제 그 선거, 그 북한 그 선거 투표하러 가면은, 보의원들이 한 서너 명씩 깔려가지고, 이렇게 아유. 이제 그, 감시를 했나요? 굉장합니다. 저는 평양시에서 주로 선거했는데, 아침에는 무조건 치마 저걸 입고 끌려 나옵니다. 이민반별로 부르거든. 네네. 그 다음에 맞아. 인민반장이 들어가기 전에 1번 누구, 2번 누구, 그, 저, 주민등록 거기서 벗겨놓은 걸로 호출하거든. 네. 그러면 들어갑니다. 선거장 입구에 딱 들어가면 이쪽이든 저쪽이든 양복을 입고 시꺼먼 사람이 서 있습니다. 관상을 보면 공개경찰 아니면 비밀경찰입니다. 그렇잖아. 세상에. 선거 감시한대. 맞아요. 소위. 네. 아, 근데 저도 이제 북한에서 이제 투표를 할 때 그런 보의원들이 엄청 감시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투표하면서, 아이고, 반대 투표하면 나 잡혀가나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던 적이 있거든요. 반대 투표 할 수가 없어. 네. 북한에는 어떤 거기도 선거 용지를 받아갖고 들어갑니다. 거의 반대 투표를 할 수 있는 어떤 발표도 없습니다. 책상도 없습니다. 꼬짝 들고 들어갑니다. 선거통에. 선거통 후에는 김일성 족속의 초상화가 무섭게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접지도 못하고 표지도 고난 끝으로 하는데 양옆에 딱 또 비밀경찰, 공개경찰이 딱 서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 투표함 앞에 가면 무조건 종중의 인사부터 드려야 됩니다. 김일성 족속의 화상을 보고 그리고 종중의 욕구
정중이나 빽 떨어지도 엉덩이부터 내보내도 안 됩니다. 아니요, 알비도 아니고 그런 말이죠. 그 정도 누구야? 세상에 거기서 약간이라도 태도가 불량하거나 희죽희죽 웃거나 하면 엄청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 근데 저는 이제 저는 또 기자님 때는 또 이제 엄청 엄격했잖아요. 근데 또 저희 때는 이제 그 또 저희 그 양강도 또 양강도는 이제 국경 지역이다 보니까 그렇지. 워낙에 이제 이 탈북민들이 많아요. 근데 그때만큼은 이제 그 보이브라든가 그리고 보안서에서는 이런 사람들 다 죽은 사람으로 해줘요. 아 그렇죠. 왜냐면 지금 하나라도 이제 없어졌다라고 하면 이제 이 사람 책임이 엄청 크기 때문에 한강 불명하면 그것들이 닭다리를 받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일하게 좋았던 게 뭐냐면 이제 그때가 되면은 다 죽은 사람으로 처리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게 하나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북한 선거는. 죽었다고 처리하고 선거 끝난 다음에 또 나타나면 비밀경찰이 끌려갑니다. 그게 북한입니다. 내 말이 틀려? 맞아요. 그거야. 이렇게 된 게 북한 선거인데 경쟁 후보는 아예 없다는 건 말씀드리고 북한에는 선거법에 의하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개정헌법 2019년 4월에 개정했는데 16조 17세 이상의 모든 국민은 성별, 민족별, 직업, 거주기간 재산과 지식정도 북한의 주민이 무슨 재산이 있어 방글, 정견, 신앙, 종교에 어디 있어 관계없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영경입니다 내가 그 처음 찾아봤습니다 이거 준비하면서 세상에 이런 말도 안 돼 어디 이런 게 있어요 북한 주민들이 알지도 못하는데 더 웃기는 건 뭔지 알아 재판소의 판결에 비하여 선거할 권리를 뺏긴 자 즉 감옥 간 자 정신병자는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어머, 선거법입니다. 북한에. 북한 선거법 진짜 기가 막히네요. 기가 막히지. 그리고 인민위원회 위원장, 행정위원회 위원장. 이거는 선거하거나 소환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구역 인민위원장, 구역 행정위원장 선거 나가봤어? 못 나가봤어요. 없어, 하게 그런 선거가. 네,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소환한다는 뜻이 무슨 뜻인가? 수령과 노동당이 임명한다. 그 뜻입니다. 아우, 나 진짜 그 다음에 수령이 정말. 네. 인민이 없으면 김정은이 이거 네.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어느 놈이 올라앉아도 욕할 명분을 아예 안 줬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선거 군수를, 내가 반대하는 사람이 군수가 됐다면 계속 욕할 수도 있어. 내가 찬성한 사람이 또 군수가 됐다. 왜 이를 못해? 공개적으로 욕할 수 있지만 북한은 이거 아예 불가능한 나라입니다. 할 수가 없는 거죠. 자유선거로 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비판할 수 없습니다. 이건 뭐 북한의 김정은이 혼자 반장선거 아니에요? 혼자선거죠. 이 정도면. 대한민국 선거에서 군수가 됐다든가 뭐가 됐다든가 선거에서 당선돼서 사업하는 기간에 과오를 범하면 나쁜 짓을 하면 감옥에 가대요. 감옥에 가고 그리고 또 하나는 또 하나 사퇴하잖아요. 사퇴하고 법적 처벌을 기다린다. 그리고 또 더 충격적인 건 나와서 사과도 하지 않습니까? 북한의 대의원, 수령과 노동당이 이렇게 해서 선거 형식으로 내놓은 대의원은 자기 그 대의원 기간에는 잡아 못 갑니다. 아주 요란한 면책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김부자가 이 사람은 면제 주라고 하면 이 사람은 바로 면제되는 거잖아요. 그건 내 충신이다. 김일성 족속이 한마디 하면 그 자리에서 무죄로 당면되는 게 북한의 법의 본질입니다. 기자님은 대한민국에 와서 이제 이 국회의원 선거 그리고 또 대한민국 이 그 선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나는 대한민국에서 노무현 대통령 그다음에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대한민국에 와서 대통령 선거만 네 번 했습니다. 전 한 번이거든요. 고인물같이 정체되지 않고 끝없이 좌우 중도를 일으키면서도 역동적으로 나누라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지방, 뭐, 군수, 국회의원 선거, 뭐, 그죠? 잊을만 하면 또 선거가 나오고, 잊을만 하면 또 선거가 나오는데, 한 번도 빠지지 않습니다. 나가서 선거하고 들어올 때 그 자긍심을 느끼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또 북한 선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좀 알아봤는데요. 평양만사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어쨌든 우리 송이가 와서 이렇게 평양만사에 출연해 주니까 너무 고맙고요. 너무 제가 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네.